제가 여기 맨투맨이 무채색이 거의 다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어, 이 정도 있는지 몰랐는데 다 비슷비슷해. 크림색이고 이게 크림색 기본인 거. 이제 그레이. 스웨셔츠는 그레이죠. 저 사람은 이런 왜 회색 스웨셔츠를 저만큼 선호했을까? 이거를 제가 선호했을까?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 이게 나. 두 개 중 여는 게 나. 난 델보. 알겠어. 제가 그 간절기국에 물어봤어. 스웨셔츠랑 맨투맨이랑 뭐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글에다가 물어봤어요. 스웨셔츠 딱 치니까 벌써 연관 검색 거에 스웨셔츠와 맨투맨의 차이는 뭔가요를 막 물어봤더라고. 뭐 시보리가 있고 없고 막. 근데 그것도 아니야. 뭐 어디 회사에서 스웨셔츠라고 뭐를 만들었고 막 거기서 댓글 중에 난 내가 쓴 줄 알았어. 맨투맨인데 있어 보이려면 스웨셔츠라고. 근데 이 옷을 저희 신랑이 사줬어요. 애기 낳고 이게 아울렛에서 샀어요. 랑방에서. 근데 이게 되게 입으면 진짜 너무 멋질 것 같은 거예요. 스웨셔츠인데 등도 없고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런 리본 디테일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걸 입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멋쟁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의 이거를 샀어요. 스웨셔츠 치고는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막 활용도는 떨어져요. 이게 맨투맨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팔을 내려봐 주세요. 예. 아니 아니 소매를 다 내려봐.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좀 밑에 여기에다가 저는 레이스 스커트 요런 거를 매치해 보았어요. 인어공주 같다. 오. 아 진짜? 왕눈이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크다. 인어공주 지금. 아직 읽기 전이야. 콧구멍이 계속 간질간질하면 콧구멍 계속 커져 있는 거. 지금 그래. 제가 못생겨졌단 말이야. 여기 코 빨갛게 해가지고. 근데 콧구멍 계속 이렇게 벌 힘주게 돼,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빛이 안 들어, 얼굴에? 그냥. 이해해. 운동하셨네? 아, 이거 우리 오빠 거. 아, 진짜? 근데 우리 오빠. 내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스웨셔츠를 또 이만큼 샀을까? 세인트 제임스랑 레페톤은 색깔이라도 다르지. 근데 이건 색깔도 사실 심지어 비슷해. 그러니까 시보리의 조임. 요 허리의 조임. 요. 이 몸통, 이 팔통 이런 거 내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예쁜 걸 보잖아? 그러면 아 이게 내 인생 맨투맨이 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 그래서 늘 인생템이야? 인생 스웨셔츠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워. 그거는 진짜 배우자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내 마지막 맨투맨이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내 인생 스웨셔츠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시보리를 어떤 시보리를 좋아하냐면 난 쪼이는 게 싫어. 화났나? 야, 나 이거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야 이게 콧물이 계속 나니까 뭐야? 그렇다고 끼우고 할 순 없잖아. 끼우고 해. 아 싫어. 야, 나는 허리 쪼이는 게 되게 싫어. 왜냐면 허리 잘못 쪼이면은 여기 가슴 이쪽이 이렇게 부해 보인단 말이야. 이게 너무 쪼이면 밑에 바지 입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에 싹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스웨셔츠를 바지 안에.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이 돼서 이게 상이랑 매치하기가 이게 하이랑 매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색깔별로 샀어요. 나 근데 한꺼번에 두 개는 안 사요. 진짜야. 한 개 사고 좋으면 또 한 개 사. 나 우리 엄마 나 진짜 그래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꾸 그래. 니 왜 자꾸 똑같은 걸 그렇게 사 모았냐고. 컨텐츠 나올 때마다 자꾸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그래. 안 똑같은데. 사실 이 운동화는 고백하자면 내 거라고 샀어. 근데 너무 커. 사이즈 실패했어. 그래서 우리 오빠 줬어. 그래서 요거 운동화에 요렇게 그냥 바지 있죠. 맨 이런 그냥 배기 바지, 어벙한 바지에 요렇게 스웨셔츠에 이런 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백군인가? 너무 백군이야? 너무 백군인가? 아니야, 예뻐. 이렇게.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짧아요, 가방이? 난 짧게 매는 가방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 나윤이도 가방 맨날. 맞아. 쫙 쫄라 매가지고, 그렇게. 목걸이처럼. 진짜 데일리 룩. 나 이 룩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이 룩이 사실 보기 좀 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안 해? 이 바지 입으면 진짜 살 빠졌냐고 맨날 그래. 요가 바지 입으면 맨날 살 빠졌냐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이 룩이야. 그냥 나는 이 요가 바지 입으면
요가탑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요가탑만 입고 돌아다닐 순 없잖아요.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맨투맨을 입는데 약간 엉덩이 살짝 가려지게 해서 약간 좀 뭐야 오버핏으로 이렇게 입는 거 제일 좋아해. 이렇게 해서 요가를 가지요. 네, 제일 좋아. 그냥 가서는 벗어요? 이거요? 아, 그럼요. 벗고 하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도 잘 안 하고 가. 요가 하는데. 그죠? 세수도 안 하고 가. 요가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네. 요가를 안 가도 나 요가 바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잖아? 그러면 내가 운동하는 여자 같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여자인 것 같아서 요가 바지 입은 여자들 보면 난 좀 좋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냥.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리 오빠는 너무 싫어하더라고. 10년 전에 이렇게 입은 사람이 있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 맨투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이 맨투맨은 블로그를 통해서 샀어요.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은 블로그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블로그 쇼핑을 하면 되게 솔깃하잖아요. 글을 또 되게 잘 쓰시죠. 이 맨투맨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샀어요. 근데 그 정도였던 것 같지는 않은 느낌. 내 컬러가 좀 마음에 들었어. 이거 밝은 컬러가 좋았고 사실 내가 여기에 그 옛날에 카다로그 같은 걸 많이 봤잖아요. 카다로그 봤을 때 여기에 베이지색 바지를 흑인이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안에 되게 와이드 팬츠를 딱 입었어. 그걸 내가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오트밀 컬러 같은 이 밝은 그레이를 꼭 사서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야지 그거를 엄청 오래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못 입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버핏이야. 이거 헐렁한 게 그냥 입고 트레이닝복에 입고 약간 이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 이걸 잡아 넣을 수가 없어. 요거는 약간 놀이터 룩이거든요. 놀이터? 왜냐면 이게 보보 슈즈 원피스인데 요 맨투맨이랑 같이 입고 싶었어요. 슬립 원피스 한번 레이어드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안에 같이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샵엠이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가 샀는데 이게 그분이 여름 나라에서 이걸 입으셨는데 난 여름 스웨트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 에어컨 바람에 입을 가디건을 잘 챙기는데 저는 이걸 스웨트를 잘 챙겨요. 스웨트 같은 거 그냥 위에 덮어서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딱 마침 좀 얇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걸려있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골라야 되잖아. 모델은 너무 그치 맞아 너무 마르셔가지고 그런데 그냥 느낌으로 나는 사는 거 같아요. 느낌으로 사서 진짜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반품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요. 그리고 막 저렴한 걸 사진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 제품을 오래 입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환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대담한 요게 약간 조여가지고 조금 통통해 보일 수가 있어요. 놀이터 갈 때 센스 있고 싶죠. 우리 초반에 약간 우리 컨셉이 그랬는데 놀이터 갈 때 예쁜 엄마. 나 이거 젊은이 룩이야. 나 이렇게 누가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예뻐. 남자들이 딱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잖아. 회색 맨투맨에 그냥 블랙 바지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약간 밑에 약간 슬림하게 입는 거. 그 슬랙스라고 하죠? 슬랙스. 이게 슬랙스야? 뭐야? 이거 쫄바지야? 몰라. 슬랙스라고 하기엔 너무 통이 좁은 거 아니야? 몰라 몰라. 스킨인가? 몰라. 너무 멋내지 않으면서 이게 꾸안꾸지? 이게 꾸안꾸지? 요런 게. 요런 거 한번 가져야지. 한번 돌아보세요. 네. 이거는 진짜 이런 왕퍼프 소매 집에 있으신 분. 레비티 알아요? 몰라요. 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샀는데 이거 셀럽들이 되게 많이 입었어.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또 갖고 싶어서 샀어. 문제는 내가 샀는데 곧 지났더니 세일을 하는 게 나는 50%인가? 편한 룩으로 입어야지. 여기에 못 내면 안 돼. 여기에 멋을 더 내면 안 돼. 회색 반바지 있잖아.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거 나이키 뭐 이런 데서 사는 거 이런 거랑 같이 입으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강약이 조절되는 것 같아. 특이하다 되게. 그죠 특이하죠. 그리고 너무 박시해. 소매 막 이렇게 돼.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요? 올 블랙 입었어요. 저는 블랙 스웨셔츠 원래 하나 좀 잘 입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나의 인생템이다 생각하고 그건 정리를 했어요.
너무 입었더니 낡고. 그리고 나는 사실 검정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이유가 먼지가 너무 타지 않아요. 맞아 맞아. 요게 저는 지금 그냥 블랙 바지를 입었고, 아니면 내가 이거 한 번씩 잘 입는 요런 거 있죠, 색깔 바지 요런 거 잘 입어요. 이렇게 입으면 되게 세련돼 보여서 검정 스웨셔츠도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블랙으로 입고 이렇게 그냥 세련되게 시크하게. 올블랙은 꼭 들어가네요, 그죠? 저한테 요 정도로 저는 오늘 스웨셔츠 입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을 옷을 꺼내서 이제 입기 시작했더니 안 입었던 걸 입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먼지에 막 재채기에 비염에 이게 섞여가지고 너무 여기가 못생기게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다 들어? 난 이거 약 먹고 할래? 이번에 콧물이야. 자연스럽게 나온 콧물이야. 아 들어 진짜.